와, 벌써 아홉 번째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, 사랑하는 이웃,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목요 완창반, 목요 완창반의 다음 무대는 박타령으로 들어갑니다. 이제 박 속에서 대박이 이제 막 쏟아져 나와야죠. 예. 쌀, 돈 막 나옵니다. 이제. 예. 근데 첫째 박에 진양으로 엽니다. 느릿하게 아주 진양으로 여는 그거 참 어려운 소리인데 오늘 진양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계시죠? 세 사람. 아, 세 분이에요. 예. 우리 풍류당의 오랜 세월 아주 애호가로 참 우리 풍류당 소리꾼으로 해마다 달라지고 계신 우리 채월 백순아님 첫째 바 박수로 맞으십시오. 일이 한참 설리 울째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.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당거 주소 이리야 얼씨구야 할 여보게 마누라 예 네. 네. 그렇죠 할 톱소리를 어서 맞소 예 네. 좋다 好
하이! 밥 속일랑 끓여 먹고 파가질랑은 부자집에 가 바르다가 목숨 보며 살아나세 당거 주소 항상 어떤 난폐가 좋아요 수천석을 지가 싫고 한들 차이빵 도왔지 내 방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실거 와 헤이 실이러 실거 실이러 실거 지리야 시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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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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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렁 시리렁 싹싹 독해 예예예예